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는 있지만 한동훈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그만큼은 아니다. 이게 한동훈 개인 인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지지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정당 지지율도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이라든지 이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추진이 되면 이 한동훈 자신 개인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 피습을 당하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여전히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당 업무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언제 본격적으로 정당에 나오느냐, 민주당에 나오느냐, 지금 뭐 민주당은 완전히 분당되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은 언제 나올 것이냐라는 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을 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이 신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신당이 다섯 개인데 복잡합니다. 앞으로 위성정당이 또 가능해지면 위성정당이 수도 없이 난립을 하게 될 겁니다. 당 이름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개혁신당, 뭐 신당연합 복잡합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 이낙연이다. 한동훈, 이재명, 이낙연 이번 총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사람을 둘러싸고 지지율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율부터 점검을 하고 현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12일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율, 민주당은 42.4, 국민의힘은 39.6입니다. ARS 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당이 높게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비교해서 이 정당 지지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1% 하락했습니다. 2.1%포인트 민주당은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3%가 오르고 민주당은 2.1%가 내렸으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이 양당의 지지율 차이가 5.1%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굉장히 큰 폭입니다.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큰 폭의 지지율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낙연이 탈당을 하고 신당을 하는데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어떨 것이냐. 지난 일주일 사이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3.9% 내렸습니다. 14%포인트가량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6.9% 올랐습니다.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는 것,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은 역시 이낙연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도 가졌고 충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충청지역을 방문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지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어제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 인사회입니다. 여기에 가서도 한동훈이 지연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이 충청도에서 컸고 자신의 인성이나 태도, 예의 이 모든 것은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충청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싶다. 그래서 총선에 승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이 전국을 돌면서 뭐 한동훈 태풍이다, 한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연입니다. 그 지역과의 자기 연고. 부산에 가서도 자신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좌천을 당해서 간 곳이 부산이었다. 그래서 부산에 롯데 야구 이야기도 했고 1992 셔츠를 입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치인이나 누구나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과의 연고관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감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왜 좀 색다른가? 어제도 충남이 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사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한동훈의 인기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겁니다. 한동훈이 각 지역을 가면서 이 지역적 연고를 강조하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는 이유는 디테일, 섬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정치인들이 그 지역, 뭐 자신의 외갓집이 있었다, 처갓집이 있다, 자신이 과거 거기에 근무를 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동훈은 1992 이 셔츠를 입고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한동훈의 그 치밀한 이런 성격, 자질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에 가서도 뭐 이제는 사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광주 주민들이 고맙다, 존경한다 라는 말로 이제는 한 시대가 넘어가고 있다. 우리 역사에,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동훈이 이제 슬슬 정책이나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 당정이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에. 보통은 총리 공관에서 엽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모두 국회로 나와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한동훈이 중심에 앉아서 당정협의회를 이끌었습니다. 설 민생대책도 나왔고 대학 등록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학 등록금을 인하를 하자, 구체적인 정책 실천으로 보여주자라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 격차 해소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자. 뭐 경제적인 것이든 교통이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든 이 격차 해소라는 말이 한동훈의 동료 시민처럼 굉장히 신선한 한동훈만의 브랜드입니다. 동료 시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료의식을 가지자. 막연하게 그동안 강조해왔던 애국, 애족 뭐 이런 것보다는 신선하게 동료 시민 이 단어가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격차 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뭐 이런 말보다도 격차 해소, 합리적인 격차는 어쩔 수가 없지만 경쟁사회에서 불합리한 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해소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 민생대책, 대학 등록금 인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말처럼 한동훈의 인기는 높은데 한동훈이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한동훈이 앞서기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한다. 이제 정책이 나오고 본격적인 공약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한동훈이 강조한 자신의 지지율은 중요하지 않다. 정당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 서서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이낙연이 탈당을 하고 뭐 신당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당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룹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섯 개 신당이 뭐 어제는 모두 모여서 연대를 한다라는 걸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지역적 연고가 있고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낙연으로 흡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뭐 공천이라든지 그 다음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를 겨냥을 해서 많이 이렇게 밀고 당기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낙연의 파괴력이 가장 클 것이다. 이낙연 때문에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두 자리 숫자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낙연 신당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은 뭐 핵분열하다시피 많은 이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은 친명들이 나서서 이 이재명 측근들,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저격 공천을 받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게 현근택 사례에서 드러난 겁니다. 현근택이 성희롱을 해도 이재명 측근이기 때문에 공천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영찬들은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이 윤영찬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서 민주당의 갈등이 이재명 이낙연 갈등, 윤영찬을 당에서 나가지 않도록 가장 강하게 붙잡았던 임종석이라든지 고민정까지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그런 잘못이 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 그래서 이 친문 핵심들을 공격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문재인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도 결국은 공천을 놓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에서 뭐 적게는 지금 30명, 많게는 100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게 모두 이낙연 신당으로 향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절반으로 두동강 난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재명은 도대체 피습을 당한 뒤에 대학병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은 했습니다. 8일 만에. 지난 10일 퇴원을 했죠. 서울대병원에서 아마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규정을 어기게 되면 서울대병원이 더 난처해지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퇴원은 했는데 지금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전문의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재명이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그 발표대로라도 1.4cm 자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모두 치료가 됐고 회복이 됐을 것이다. 또 퇴원을 하면서 이재명이 말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계속 아프다, 이게 뭐 심각하다 증세가, 이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또 집에 지금 있으면서 공천은 챙기고 있습니다. 현근태 공천도 챙기고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뭐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공천은 챙기고 있는데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재판 때문입니다. 재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 부산대 병원을 패싱한 것 두 가지입니다. 부산대 의료기술도 믿지 못하겠고 이 자신의 피습을 굉장히 심각한 걸로 가져가야겠다. 이걸 재판 지연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이 부상 정도에 대한 보안을 지켜줄 곳이 어디냐. 그게 서울대 병원이 더 낫다. 그래서 부랴부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러난 이 부상보다는 훨씬 심각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이재명은 지금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집에만 있자니 지금 당은 탈당이다 분당이다 해서 어지럽고 또 공천 때문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당 밖으로는 한동훈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되면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한 이야기 지금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어느 정도 부상인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습니다. 이걸 지금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19일 선거법 위반 재판, 22일 위증교사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루고 싶은데 자신이 지금 나와서 당무를 보기 시작하면 이걸 미루는 것은 힘들 것이다. 지금 위증교사와 대장동도 일단 미뤄놨는데 그걸 미루면서도 정확한 자기의 부상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고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위중하다. 뭐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은 지금 당에 나와도 이 이낙연의 탈당이라든지 분당, 당내에 이 공천을 둘러싼 갈등 이걸 지금 자기가 나서서 해결할 방법도 뾰족하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한동훈 태풍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거기에 맞설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칩거를 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재판도 미뤄야 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칩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자신의 부상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이걸 과도하게 위중한 것으로 가져가면서 이 재판 지연을 노렸고 또 민주당이 분당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걸 노렸는데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피습을 당하게 되면 정치 테러를 당하게 되면
그걸 빨리 털고 일어서는 모습,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재명은 재판 지연 이런 걸 노려가지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의혹, 의심만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이낙연 지지자는 이재명에 대해서 칼빵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민주당 현역 의원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도 이렇게 선혈을 뿌리는 이런 테러를 보면서 자기가 느낀 점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개딸들, 개딸들의 테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가. 이재명 자신이 피해를 당하면서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막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 이런 막말도 덮어야 하고 많은 이재명 관련된 의혹도 덮어야 하기 때문에 괜히 지금 민주당은 국무총리실과 경찰을 엮어서 지금 수사가 잘못됐다. 또 처음에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것 1cm 경상이다 라고 한 이 발표가 의도한 것이 아니냐.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이재명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경찰 수사라든지 국무총리실 그 부분, 국무총리실 그 부분은 처음 발견한 소방대원의 그 판단에 따라서 국무총리실에서 그 보고자료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뭐 문제될 것이 없는데 1cm나 1.4cm나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발표를 한 2cm가 더 잘못된 것이었죠. 어느 쪽이 더 가짜뉴스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의 부상 상태 또 치료하고 난 뒤에 지금의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대 병원이나 부산대 병원 각종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곧 국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료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재명이 나오긴 나와야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당에 출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이재명은 지금 나오기에는 아직도 미뤄야 할 재판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꼼수를 부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한동훈이 이 총선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고 이재명이 가장 위기에 몰렸고 이낙연 신당은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